오늘은 금요일이고 출근하기 전에 베란다를 한번 둘러보고 나갑니다. 어젯밤 노숙을 했던 다육이들은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밖에서 저녁을 지냈습니다. 저녁에 내린 비도 맞았고 아침에는 불로어로 아이들 얼굴에 맺힌 빗방울도 다 털어내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게 하려고 방충망, 중간에 있는 방충망을 다 열었고, 이렇게 창문은 끝으로 활짝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창이 두 개가 겹치면 이중창, 빛이 창을 두 번을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들은 아이들한테 거의 생장에 촉진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빛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창문을 열고 이 방충망을 하면 그 차단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방충망도 열어두고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는 LED, 식물 LED 등인데요. 저는 요 아이들이 지금 그 베란다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이 보조 식물 생장 등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위쪽 햇볕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 생장 등이 지금 켜져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새들 공격받지 않고 무사하게 잘 있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어두니까 베란다 안으로 나방, 노린재, 날벌레, 그다음에 벌도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감수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봄이 되면서 햇살이 비치니까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게 하고 싶어서 방충망을 열어둡니다. 배구무 꽃이 예쁘게 펴서 자꾸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네요. 멘도사도 꽃이 예쁘게 피었고, 멘도사는 수용 자체가 너무 예뻐서 자꾸 제가 쳐다보게 되네요. 멘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꽃대를 잘라주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꽃을 피우게 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육이 꽃을 꺾어주는 것은 다육이의 로제트 얼굴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다육맘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꽃대를 잘라줄 다육이와 꽃대가 피우게 놔둬야 될 다육이를 좀 구별하는 편이에요. 요 아이는 제게 아니고 우리 막둥이 아들 다육이기 때문에 이걸 자를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꽃을 피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잘라주지 않았어요. 손해도록 지켜서 봅니다. 제가 어떤 유튜버님의 댓글에 웃자라고 있다고 유접국을 이야기했더니 잘 웃자라지 않는데 웃자랐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웃자라는 게 아니라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접꽃 꽃대도 제가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지켜볼 겁니다. 성형의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천 시민다육에서 사올 때보다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도 이번 주말에 꽃대를 잘라줄 예정입니다. 천대전송의 꽃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천대전송의 꽃대도 이번 주말에 함께 잘라줄 계획입니다. 이 아이는 작은 페트병에 심어져 있는 렉스인데요. 꽃대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다육이 꽃대를 바로 잘라주지는 않아요. 자, 이 아이는 햇볕 잘 받으라고 거리대에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쁜 아황무의 꽃이고, 라디칸스, 꽃을 보기 위해 사는 라디칸스입니다. 다육이 꽃대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로 결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꽃대가 막 올라왔을 때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어떻게 조언을 받기를
너무 일찍 잘라주면 꽃대를 다시 올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꽃대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는 꽃대를 자를 때 잎장 하나를 남기는 요 마디에서 잘라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방법대로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 잎장 하나가 있고 자 그 위쪽에 꽃대를 잘라주는 방법으로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른 꽃대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꽂아둬요. 흙에다. 오늘은 다육이 꽃대를 잘라주는 시기나 뭐 방법에 관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 역시 다른 분들의 이야기, 다른 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제 방식에 맞추어서 적용을 시켜서 키우고 있어요. 꽃대가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 잘라주지 않고 그 다음에 꽃대를 잘라줘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라주는 거 아니고 계속 잘라줘도 그 멘도사처럼 계속해서 올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또 키우는데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꽃을 피우게 두는 것이 멘도사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비 꽃도 항상 많이 피죠. 지난 여름에는 루비 꽃대가 올라오면 제가 루비 꽃대를 꺾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피게 둬요. 어차피 꺾어줘도 또 그만큼 키워낼 거고 그게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꽃을 피우라고 두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늘은 꽃대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